YELOWSTONE의 작가 겸 프로듀서인 테일러 스리더는 데스키 CIA의 아프스 LIONESS와 함께 특히 투명하게 느껴지는 공식인 비교적 얇은 소재로 큰 스타들을 텔레비전으로 유인하는 데 타버렸습니다. 파라마운트의 그의 최신 시리즈 조이 살데너는 전쟁 이야기 진구한 문구에 의존하여 설정을 질주하는 여성 특수부대 병사들에 대한 사실 기반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살단회의 조가 책임자이지만 여성 공작원들이 높은 가치의 목표물을 찾아 죽이는 수단으로 아내와 여자친구들과 가까워져 테러 집단에 잠입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시사회는 해병 모집 사무실로 편리하게 달려가서 학대적인 관계를 탈출하는 크루즈에슬 아대 올리베라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녀는 훈련을 받고 조의 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빠르게 징집되기 전에 당신은 올바른 장소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뒤에 알리게이러 유니티 FLIXLOCKEKY는 이 거친 세상의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그녀의 눈을 통해 이 무자비한 인물을 볼 수 있는 분명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약간 효과적이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조금도 독창성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덜 효과적입니다. 더 큰 이름의 경우 조의 상사는 니콜 키드먼 SAGA-HNA와 마찬가지로 경영진 프로듀서 크레딧을 받느니 연기하고 첫 실안에 보이지 않으며 모건 프리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라이 올리스는 살단야의 가치가 높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고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군대를 중심으로 한 군대 스타일의 영화와 TV쇼의 긴 목록에 합류합니다. CBS에서 파라마운트로 이주한 최근 예들 중에서 누가 힘 모자를 쓰지만 느낌이 없는 것을 말 수 있는 분명한 매력을 가진 장르입니다. 특히 여기에 구축된 것처럼 프리미어 TV 레이블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YELOWSTONE도 많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지는 못했지만 시기지는 다양한 전편에 기름을 부은 수용적인 관객을 찾았고 다작인 세리던의 제작 왕국을 파라마운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명성을 중시하는 스트리밍 세계에서도 고기와 감자 TV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매주 돌아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에 관한 한 SPCIE의 아프스 LIONESS는 기본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페셜 옵스 라이온스는 파라마운트에서 7월 23일에 첫 방송됩니다.